모낭염이 굉장히 쉽게 발생을 하는데 한번 해보시면 이 식부위가 벌겋게 달아오르실 겁니다. 염증도 엄청 잘생기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뉴에어 부산 의원 장태호 원장입니다. 저희 뉴에어 부산 의원을 찾아주시는 고객님들께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모발 이식과 관련된 것 중에 가장 흔하게 나오는 다섯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각 질문에 대해서 답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발 이식 많이 아픈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술 중엔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마취할 때, 마취가 되기 전이시니까 주사바늘이 들어가면 좀 따갑겠죠? 그리고 비절개 모발 이식 같은 경우엔 수술 후에 후두부, 그러니까 뽑아낸 자리가 살짝 후끈후끈한 정도, 그리고 샴푸하실 때 물이 닿으면 따가우신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수술 후에도 뭐큰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세요. 가끔 주변 분들이 모발 이식을 받았는데, 그 수술 받을 때 너무 아팠다. 나도 걱정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100이면 100. 의사가 마취를 똑바로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마취가 제대로 돼서 고객님께서 통증을 안 느끼고 있으신 게 맞는지 확인을 하고 시술을 해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시술을 진행한 경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람마다 마취가 엄청 빨리 쉽게 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지만 정성껏 확인하며 진행하면 수술 중에는 전혀 통증이 없으신 게 정상입니다. 두 번째, 비절개 모발 이식과 후두부 커트에 관한 질문입니다. 비절개 모발 이식을 받으실 때 뒷머리를 많이 깎으실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깎는 방식이 투블럭인데 목덜미에서부터 채취할 때 필요한 영역까지 굉장히 짧게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mm 정도로 짧게 깎고 채취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저희 입장에서 수술 시간이 제일 짧아지고 그래서 조금이나마 체외 시간 그러니까 원래 모낭이라는 게몸 안에 있어야 되는 물건인데 이게 몸 밖에 오래 나와 있으면 좋을 게 없겠죠? 생체하게.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시간을 최소화해야 되는 대량이식이라든지 또는 비용의 부담을 느끼시는 경우에 많이 추천드리고 있는 방법이고요. 그렇지만 무삭발 방식, 그러니까 저희가 채취할 모발만 선택적으로 커트한 뒤에 채취해서 이식해드리는 방식의 수술도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무삭발로 수술을 하시면요. 수술 다음 날에도 샴푸를 마치신 뒤에는 수술을 받으셨는지 어떤지 뭐 아무도 모르시게 저희가 잘 수술 부위를 가려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모발 이식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우선 가장 중요한 사후 관리는 다음 날 와서 샴푸를 받으시면서 열흘 동안 이식 샴푸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그 방법을 배우시는 시간입니다. 저희 뉴에어 부산의원의 직원이 여러분들 머리를 직접 감겨드리면서 샴푸하실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또 어떤 방식 쓰시는 게 좋은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혹시나 내원이 힘드실 것 같다. 저희 뉴에어의 자랑인 유튜브에 역시 샴푸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는 영상 역시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샴푸 이외에도 저희 뉴에어 부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재생을 최대한 촉진시키기 위해서 모낭 주사를 이식부와 채취부에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경과를 보면서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렇게 경과를 보게 되는데 혹여나 생착률이 낮은 부분이 있어서 밀도가 떨어진다. 그런 부분은 저 장태호 원장이 책임지고 보강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비절개 모발 이식 생착률은 얼마나 나오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저희 뉴에어 부산 의원은 정상적인 수술은 90%, 그리고 잘된 수술 같은 경우엔 95%가 넘어서기도 한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병원은 97%, 8%를 얘기하기도 하고, 뭐좀더 낮은 수치를 이야기하는 병원도 있기는 한데, 사실 이 수치라는 게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는 리뷰, 그러니까 수술 후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난 경과 사진을 실제로 한번 보시고, 뭐 군데군데 빠진 데가 있는지, 또는 동영상을 보시면 더 정확한데요. 머리카락을 이렇게 넘겼을 때, 뭐 뻐끔뻐끔 비어있는 부분이 보이는 리뷰가 자꾸 올라오는 병원이다. 생착률이 뭐썩 좋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모발이식 받기 전에 금주나 금연 꼭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우선 금연 같은 경우엔 제 개인적으로는 수술 전 4일 그리고 수술 후 10일은 꼭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흡연을 하시면 혈관이 수축을 하죠. 혈관이 수축하는 게 생착에는 사실 굉장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마치 이제 논에 물이 별로 없는데 거기다 모를 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랄까요? 그런데 담배를 끊으신 지 사흘, 나흘 정도가 지나면 급성기에 나쁜 작용들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 열흘 정도까지는 모낭의 생착 기간이 보통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 사이 기간까지는 금연을 하시는 걸 꼭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뭐 사실 금연 안 하신다고 해서 생착률이 뭐 100% 나올 게 0%가 되고 이럴 일은 없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고객님께서 스스로 컨트롤 하실 수 있는 부분이시니까 한 2주 정도라도 금연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고요. 금주 같은 경우에는 수술 받으시고 나서 최소 한 2주 정도는 금주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 뒤에도 양을 좀 많이 줄여서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식 받으신 뒤에는 모낭염이 굉장히 쉽게 발생을 하는데, 음주 한번 해보시면 이식 부위가 벌겋게 달아오르실 겁니다. 염증도 엄청 잘 생기시고요. 그래서 뭐 평소에 술을 자주 드셨던 분들도 가능한 뭐 소주 한두 잔 정도로 마무리 하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면 큰 무리 없이 일상생활로 복귀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호였습니다.